안녕. 오늘 밍밍이와 함께할 말씀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.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. 신명기 16장 19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.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. 신명기 16장 19절 말씀. 아멘.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. 내일 또 만나. 안녕.